작은 것 가지고 쓰임한데 물맷돌 가지고 짱돌 물맷돌. 여러분 라합 집안이 구원받을 때 무엇 가지고 구원받았을까요?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 2장에 보면 붉은 천조가리, 붉은 천조가리 하나 달아놓고 온 집안이 구원받습니다. 모세의 막대기, 지팡이, 짝대기, 이 막대기 이거 하나 가지고 그냥 홍해를 따갈라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구원받을 때 무슨 잠수정을 타고 애굽에 파송된 게 아니에요. 갈대 상자, 우리로 말하면 그저 소쿠리 쫓겨난 거 과일 바구니 같은데 알을 담아 동동 떠내려가는데, 그래 떠내려가도요 그게요 보통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구원 역사를 이루실 때 사람들이 보기엔 짝대기, 돌멩이, 천조가리, 떡조가리, 메르치 대가리, 순 돈도 안 되는 거, 서글픈 거, 쪼다 같은 거, 그런 것을 가지고 민족을, 역사를, 상황을 얼마든지 새롭게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윗의 물맷돌이라는 것은, 야, 하나님께서는 그 서글픈 거, 지천에 깔린 천지 빼까리, 천지 빼까리는 말은 하늘과 땅, 천지 사이에 빽빽하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 사이에 많다, 억수로 많다 이 말이에요. 억수로란 말을 못 알아듣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지만 쓰시는 건 작은 걸 가지고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모세 지팡이가 요 요술방망이가 아니에요.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에서 부록의 나이가 되도록 왕실에서 로열 코스를 마스터하고 그거 할 수 있었던 건 생사람 때려잡았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발각이 될까 싶어서 죽을까 싶어서 야간 도주할 때 들고 간 거, 짝대기 하나 들고 간 거예요. 짝대기 하나 들고 토꼈는데 그 짝대기 들고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썩어 보세요. 미디안 광야에 노래방이 있었고서요, 찜질방이 있었고서요, 무슨 먹고서 전자 오락실이 있었고서요, 맨날 짝대기 그 들고 온 거 짝대기 손때는 꼬질꼬질하게 묻어가지고 그거 하나 들고 장단 맞춰가, 아이고 신내 분자야. 애굽의 화려한 시절은 다 추억 속으로 사라지고 희망이 절망이고, 40년을 사람이 들판에서요 텐트 치고 살아보세요. 머리는 까치밤소에 같을 끼고 피부는 그냥 완전히 굴껍질같이 덕지덕지할 것이고, 무슨 사우나를 했겠어요, 마사지를 했겠어요, 피부 관리를 했겠어요. 짐승같이, 짐승같이. 사람이 꼬라지가 말도 아닌 거예요. 낙심이 되고 희망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추억도 사라지고, 80이 됐으니까요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그저 짝대기고 손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어, 염소 똥냄새, 소똥냄새, 그런 양똥 냄새에 쩔이 가지고 그런 지팡이 그거 꼬질꼬질한 거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시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를 따갈라 붙이고, 그 지팡이를 가지고 암반수를 터뜨리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독일 갔다 왔는데 베를린에 집회를 가보니까요 그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검소한지요. 그 사람들이 한국에요 참 많은, 제가 나온 고려신학대학원에요 옛날에 고신대학교에 그 독일의 유터 목사님이었어요. 지금도 제가 이름이 생각나요. 유터 목사님, 누더 목사님이라고. 그 목사님은 어릴 때요 소고기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옛날에 한국에 우리가 6.25 이후에 가난할 때 그 독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우리 신학교에, 고신대학교에 소고기를 보내줘, 소고기를. 그때 고기를 못 먹어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맨날 그저 소금 타가지고 국물 먹고, 그 가난한 시절에 시락국 먹고, 그 척박한 시절에 독일에 있는 목사님 한 분이요 개인적으로 매달 돈을 보내주는데 그게요 소고기 사서 신학생들 먹으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 유도 목사님을 소고기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지금은 하늘나라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얘기예요. 가난할 때 그 독일에서 한국에서 소고기를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준 거요. 그거 먹고 우리가 자라서 이렇게 흰달구리를 써는 거요 지금요. 그러니 참말로 그런 분들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는 얼마나 존귀하게 쓰임받고. 갈대 상자라고 여러분, 한동대학교 총장님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이 김영애 권사님이잖아요. 얼마나 학교가 어렵고 부도가 나고 너무너무 힘들 때 갈대 상자 운동하는 거예요. 갈대 상자 그 과일 바구니 같은 소쿠리 같은데 모세가 동동 떠내려가서 그런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듯이 하나님이 이 시대도 우리를 그렇게 쓰실 때 갈대 상자에 그거 돈 만 원짜리, 천 원짜리 하나 넣어서 그렇게 모아서 학교를 살린 게 한동대학교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서글픈 것, 창피한 것, 쪽팔리는 것, 가난한 걸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그 짝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갈라붙이시지. 그게 무슨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 공수부대를 해가지고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공병대를 보내가지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짝대기, 천쪼가리, 떡쪼가리, 메르치 대가리, 땅쪼가리. 아무것도 여기 보세요. 성경에 보면 순짱돌, 천쪼가리, 짝대기, 바구니. 개 커도 아닌 거 가지고. 돈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님이 저걸 붙드실 때는 거기에 사람을 담아 보내면 민족의 지도자가 뽕 튀어나오고, 거기에 떡조가리를 담아 놓으면 5천 명이 먹고도 열두 강조기가 남고, 먹고도 남는 기적이 났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자꾸 버리는 거예요. 창피하다고 버리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했는가 하면, 옛날에 저희 집에 할아버지 때 통정 대부를 하시고, 옛날에 집안에 뭐 도자기 같은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우리 어머니가 얼마나 무식한지, 옛날에 오래된 고문서 같은 거를 지가 막 똥을 썰어가지고 뒷간에 있는 거 막 오만 거 이런 거를요, 그럼 불로 홀라당 태워버린 거예요. 더럽다고. 그리고 막 이조 도자기 같은 이런 거 막 1,000원 받고 옆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참 무식하면 안 돼요. 무식하면. 제가 저희 집안에 이렇게 뒷방에 아주 오래된 문서 같은 게 있는데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 때 통정 대부한 거기 조선시대 임금 도장 찍힌 종이가 있더라고요. 조선시대 종이가 보니까 뻣뻣해요. 종이가 되게 두꺼워요. 거기다 임금 도장을 찍었는데 임명장 거기는요 문종이를 한지를 한 급을 더 덮어놨더라고. 그래 그걸 뭐 한쪽엔 지가 똥을 썰어 놔놓고 좀 그 시기 한 건데 그거 뒀다간 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우리 집에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그래 또 큰 형님이 그걸 가져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니는 셋째 아들이기 때문에 가져갈 자격이 없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손들이 똑똑해야 조상들이 한 거 무슨 임명장이라도 가보라도 무슨 여러분 보관을 하지. 그거를 엿 사먹어 버린다니까요. 많은 경우에 옛날에 촌에 엿 다 사먹은 거예요. 뭐 웬만한 거 엿 1,000원어치지만 할렐루야 이러면서 막 다 갖다 주는 거예요. 엿장수들이 나빴던 것 같아요. 엿장수들이. 엿장수들이 촌에 순진한 애들 꼬시가지고 집에 있는 거 막 자기 같은 거 이런 거 골동품 같은 걸 다 가져라 해가지고는 엿장수들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촌의 아들이 엿 먹고 싶어가 환장이 돼가지고 뭐 귀한 것도 모르고 비싼 것도 모르고 다 갖다 바쳐버린 거예요. 옛날에 고무신도 갖다 주고 집에 있는 거 냄비도 갖다 주고 이래가지고 엿 사먹을 땐 달콤해서 저녁엔 두드리 맞는 거예요. 자꾸 우리 내다 버리는 거예요. 거기 소중하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적의 지렛대로 쓰시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우 창피한 건 짝대기. 모세가 그 짝대기만 보면 우울증 재발한다니까요. 아이고 이놈의 짝대기, 내가 40년에 부도 나가지고 도망갈 때 들고 간 짝대기, 들판에서 80이 될 때까지 손때가 꼬질꼬질해 보던 짝대기,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라니까요. 독일 얘기하다가 샜는데 독일에 가보니까 거기는요 가방을 들고 다니는데 교수님들이요, 그 제가 이번에 오현기 박사라고 그분하고 같이 이렇게 교재를 며칠 하면서 참 많은 걸 배웠어요. 그 오현기 박사 얘기도 자기 그 학교의 교수들이 보면요 가방을 너덜너덜한 거 허옇게 빛이 바랜 걸 들고 다녀. 왜 그러냐면 할아버지가 쓰던 가방을 아들이 물려받고, 아들이 쓰던 가방을 손주가 물려받고, 가방이요 근래 딱지가, 그런 근래 딱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걸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이야. 그렇게 검소하다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일본 사람들도요 마른 수건을 짜도 물이 나온다 하는 것들이 일본 것들이요. 마른 수건을 짜봐야 물이 나오는가. 그렇게 축소지향적이고 알뜰살뜰하고 일본 사람들 살아가는 건 무섭습니다. 일식집에, 정통 일식집에 가보세요. 밥을 주는데 아 종재기 많은데 요따만 해두는데 곤지라 와보면 소꿉장난데 요따만. 그게 일식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상다리 부러지게 밥 먹는 사람이 없어요. 일본은 가면요 일식은 요따만 해주 하이 고맙습니다 요리 해가지고 쪼개나 거 주고 고거 파먹고 살아가요. 일본 사람은 집도 닭장집이라고요. 우리같이 이렇게 천장이 가물가물하게 이런 데가 없어요. 이 정도면 일본은요 예배당 3개를 짓습니다. 칸을 막아가지고. 일본 사람들은요 다다미 집에 가보세요. 좁아. 좁고 천장이 머리가 닿을 만큼 낮더라고요. 그러니 난방비도 적게 들고 일본 사람들은 뭐든지 알뜰살뜰하게 하고 밥을 먹어도 허드러지게 차려놓고 그래 안 먹어요. 중국은 가보니까 반대요. 중국 가서요 밥을 주는 거 다 먹으면 큰 실례입니다. 3분지는 남가서 버려야 대접을 잘했다 이런 소리 듣는 거예요. 밥을 딸딸 긁어먹으면 오늘 큰 실례를 한 거예요. 밥이 모자라게 했다 이거예요. 밥을 3분이나 남겨서 중국 가보면 접시 위에 접시를 놓습니다.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손님은 술, 주인은 밥. 손님은 술이나 많이 먹고 주인은 밥 먹다가 3분 지나는 상다리 부러지게 쳐서 버려야 오늘 참 걸게 대접했다. 그게 쓸데없는 허례허식이 강하다 이 말이에요. 대국이니까 자원이 풍부하니까 그렇게도 하겠지만 일본은 소국이니까 왜소하게 그렇게도 하겠지만 검소하고 절약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끄러운 것, 창피한 것, 돈이 안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서글픈 거 가지고 짠돌 가지고 천쪼가리 가지고 짝대기 가지고 얼마나 그 시대의 모세를 만들어내고 다윗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다 이런 분들이더라. 작은 것 가지고 쓰임받은 사람들.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불러 쓰실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쓰실 때 어려울 때 다윗을 소명하셔서 사명을 주시고 일꾼을 사명자로 부르십니다. 사무엘상 17장 16절 보니 그 블레셋 사람이 40일을 조속으로 나와서 몸을 나타내었더라. 24절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을 했더라. 그래서 26절에 이제 다윗이 대별을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어려울 때가 뭐예요? 골리앗이라는 아주 난공불락의 덩치가 큰 대적이 나타나서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을 애를 먹이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40일 나타나서 야 하나님 믿는 것들 나와 다 죽여버린다.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업신여긴 사람이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무도 골리앗을 맞짱뜰 대적할 장군이 없습니다. 전부 겁을 먹고 있는데 다윗만이 나서는 거예요. 다윗은 칼이 창이 가지고 나간 게 아니에요. 군복도 안 올리고 갑옷이 질질 끌리고 칼이 질질 끌리니까 여러분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을 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모욕을 주는데 아무도 상대를 못하는데 이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은 다윗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이때 그 소리를 듣고 다윗이 흥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뿔따구가 나게 합니다. 뿔따구라는 말 알아요? 뿔따구가 난다 이 말은요 어분이 일어난다 이런 말씀을 한번 보세요. 29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17장 29절에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속을 썩이니까 전부 겁을 먹고 못 나가는데 다윗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뿔따구는 뭐여 이 할례 없는 자식이 멋됨시 하나님의 백성을 모욕하냐 이거요. 그래 다윗이 나서니까 큰 형님 엘리압이 말립니다. 28절에 장형 엘리압이 다윗아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어? 네가 지금 나설 군번이 아니다 자식아. 아무도 감당을 못해 쫓겨난 네가 말죄 주제에 네가 멋됨시 나서서 얘가 더위를 먹었나 와 이러노. 빨리 집에 가라. 네가 나서서 국물도 안 된다. 네가 나서서 게임도 안 되는 네가 죽으려고 설치나. 그래서 여러분 큰 형님 엘리압이 다윗을 말리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라. 네가 나설 군번이 아니다. 그때 다윗이 흥분이 돼가지고 형님 제가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저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식은 내가 죽여버린다 이거요. 가슴에 어분이 불타오르는 마음이 뿔따구가 영적인 흥분이 일어나는 이게 성령님이 감동하실 때 그렇게 됩니다. 성령님이 감동하시면 마음에 요 격동이 일어나 격동이.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부릴 듯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이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다윗이 어찌 이유가 없습니까? 그렇게 났으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이쁜 거예요. 사울왕이나 장군들이나 형님들은 다 지 죽을까 싶어서 수그리고 있는데 쫓겨난 다윗이 군인도 아닌 게 칼도 창도 없는 게 짱돌 하나 들고 나서는 거예요. 너는 자식아 칼과 창으로 나가 나는 하나님 이름으로 나간다. 덤비라이 작거사 담대히나 그 담대하다는 건 썰개 담자 큰데 간이 부은 걸 담대하다니까요. 문제가 크면 답이 크다고 답답한 건 답이 두 개 있을 때 그걸 답답하다 하는 거예요. 깝깝한 건 갑옷을 두 개 입을 때 깝깝하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 생각이 다릅니다. 마음 두는 게 다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다윗이 늘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건 견디지를 못한 거예요. 내가 능력이 있고 수준이 되고 안 되고 나중 문제예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을 용납을 못하고 그 난세에 아무도 나서지 못하는 때에 다윗이 호련히 떨치고 나서는 사명자로 나설 때 여러분 어려울 때 그때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위기가 그거 거꾸로 말하면 기회가 된다고 위기 때 기회가 되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들어 쓰실 땐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핀치타로 불러서 교회에서 아무도 일꾼이 없을 때 그때 잘하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일을 맡기시고 아무도 교회 일할 사람이 없어 내가 주방을 맡고 전도를 맡고 그때 잘하세요. 저는 저희 교회 부임해가지고 교회에 큰 재정사고가 나고 어려움이 나서 너무너무 힘이 들었는데 그때 제 마음속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라. 아, 하나님께서 저주를 주셔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게 아니고 써니텐 하나님은 흔들어서 복을 주시니까 얼마나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쇠리 밟아서 흔들어서 꼭꼭 눌러서 주실 거. 이왕 주는 거 쇠리 밟아 짤짤 흔들어서 줬어. 우리 아주 담대히 나갔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큰 사건이 터지고 그런데 그때부터 기도를 남달리 하기도 하고 왜 똥줄이 땡기니까 그때부터 엎드리고 왜 겁이 나니까 살 수가 없으니까 그때가 얼마나 기도를 진하게 하고 그때 제가 머리가 희게 된 거예요. 그때 얼마나 부르짖고 애를 써다 보니까 애가 나오고 그때부터 교회가 폭발적인 부흥의 때가 온 거예요. 포동교회가요 그 더러운 사건 끔찍한 사건 이후에 큰 기회 뒤에 위기가 오고 축복 뒤에 유혹이 오고 환란이 오고 환란 뒤에 하나님의 축복이 옵니다. 부산에서 여러분 두 번째 큰 교회가 호산나 교회예요. 제일 큰 교회는 수영로 교회고 2만 명 모여요. 호산나 교회 최홍준 목사님 참 요즘 우리는요 부산이 좋아요. 부산의 정필도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 안용훈 목사님 이런요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딱 하나가 돼가지고요 부산 성시와 부산 복음화를 위해서 굉장합니다. 요즘 지난번엔 해운대 백사장에 20만 명 모였다니까요. 너무너무 부산의 분위기가 좋아요. 우리 촬영팀이 거기 다 내려왔었잖아요. 부산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한데 그게 총집행위원장이 최홍준 목사님인데 그 교회는 원래 앞에도 여관이고 옆에도 술집이고 하여튼 분위기가 좀 거시기한데 뭔놈의 교회가 말이지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지 앞에도 경마장 여관이고 옆에도 뭐 거시기하고 뺑 돌아가면서 러브 호텔이고 술집이고 가시나들 집이고 이래가지고 참말로 교회 꼬라지하고는 저래가지고 되겠나? 최홍준 목사님 됐지. 김 목사 로마서 한번 읽어봐라. 죄악이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 죄악이 넘친 곳에 은혜가 넘칩니다. 문제가 있는 곳에 해답이 가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건이 터지고 위기가 올 때 어려운 일 올 때 망하라고 짜부러져 죽으라고 그런 게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그런 거예요. 기도하라고. 그때 기도하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마시고 권능을 받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골리앗을 감당을 못해서 40일 동안을 수그리 가지고 쪽을 팔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린 목동 소년 다윗을 들판에서 불러서 양 지키는 데서 불러가지고 개코도 아닌 걸 가지고 짱돌 하나 들고는 끝내주는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때 여러분 무슨 서울대학교 나와가지고 무슨 박사학위 받아가지고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서글프고 채 준비가 안 돼도 하나님은 고쳐가면서 만들어가면서 만들어가면서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 임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면 그때 대장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난세에 사명받고 쓰임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이 어떻게 부름받고 쓰임받을까요? 은사를 부릴 듯하게 쓰임받습니다. 16장 13절을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하나님께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 여러분 디모데 후서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복을 주실 때 안수함으로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한다는 게 디모데 후서 1장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 작은 것이지만 작은 것에 기름 부어주시면 막 부릴 듯한 거예요. 모세를 들어서실 때 모세의 가시떨기 가운데 가시떨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기름 부어주시고 불을 꽃이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붙었는데 불타듯이 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불꽃이 중요한 거예요. 불꽃이요. 하나님께서는 작은 것이라도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면 작은 자가 천을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부릴 듯하게 하면 기독교는 불의 역사라고 엘리야는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하다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불의 역사요. 성시와 운동하는 양인평 장로님 전용태 장로님 이런 분들 별명이 방화범이더라고요. 방화범이 뭐예요? 너무 가슴에 불을 지른다는 거예요. 식어 빠진 가슴에 막 성령의 불을 지피니까 어다 주여
여러분 불을 받아야 돼. 불. 성령은 불처럼 바람처럼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은 불처럼 역사하면 불이 떨어지면 뜨거워집니다. 불이 조명이고 불이 난방이고 불이 소독이요. 불로 확 끄시려면 소독이 되는 거요. 더럽고 악한 건요 불을 켜면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아무리 밤중에 깜깜하고 칠흑같이 어두워도요 햇살이 떠오르고 동창이 아침이 밝아오고 전기 스위치 온 시키면 어둠은 사라지고 쨍하고 햇떨날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네가 일어나 빛을 바라면 되는 거예요.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세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으니까 약한 자가 강해지고 여러분 식어 빠진 가슴에 불꽃처럼 일어나고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요 강하게 막 벌떡벌떡 일어나 빛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쓰실 때 그냥 쓰시는 게 은사를 부릴 듯하게 하셔서 여기에 보면 여러분 다윗이 그저 초라한 목동이었는데 어떻게 될까요? 그 목동 다윗이 성령이 임하니까 성신이 임하니까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화려한 시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초라한 목동 들판에서 쫓겨난 이름 없던 아이가 이날부터 해서 아주 그냥 큰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거기 한번 보세요. 얼마나 멋진가. 13절에 이제 신이 크게 감동하시잖아요. 그리고 16절에 원컨대 우리 주는 주의 앞에 모시는 신에게 명하여 수금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는데 누가 스카웃 됩니까?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 아들을 본 적 탈 줄을 알고 호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이 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구약의 위대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임재를 누린 사람은 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떠나면 끝이요. 여러분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하나님의 성신이 떠나면서 사울은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울은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성신이 임하면서부터 다윗은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딱 13절 14절이 다윗과 사울의 길이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는 임금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임금은 사울이고 기득권이 프리미엄이 있었던 사람이 사울이었지만 성신이 떠나고 악신이 오니까 인생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마귀 새끼는 더럽고 악한 사단 마귀다 이렇게 합니다. 마귀가 오면 악신이 오면요 사람이 더러워져요. 그런데 다윗은 성신에게 크게 감동을 되니까 이날 이후로 다윗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얼마나 잘 탔어요? 여러분 23절 보세요. 16장 23절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신은 그에게서 떠나더라. 뮤직 테라피라고요. 다윗이 악기를 다룰 때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기타를 치면요 수금을 타면요 그 수금 타는 소리를 듣고 사울왕이 정신병이 걸려가지고 귀신이 들렸던 사울왕이요 귀신이 악신이 물러가고 상쾌 유쾌 통쾌하게 된다니까요. 다윗이 무슨요 피아노 학원을 댕기거나 무슨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돌판에 목동 주제에 돌판에서 양치기 하면서 끄적끄적 했는데 그 수금을 타는데 레슨을 받은 적이 없는데 음악대학을 나온 적이 없어요. 조용필이가 음악대학을 안 나왔고 이순신이가 해양대학을 안 나왔고 여러분 다윗은 레슨 한번 받아본 적이 없지만 얼마나 악기를 잘 다뤘으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정신병이 사라지고 귀신이 물러가고 상쾌하게 됐다는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여러분 글을 잘 다윗은 여러분 은사가 뛰어나서 악기를 다룰 때도 뮤직 테라피 음악 치료를 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글씨를 글을 얼마나 잘 썼으면 다윗이 그때 필기 도구도 없던 수천 년 전에 기록한 시편이 73개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그때는 필기 도구가 잉크가 마분지가 없었다니까요. 그 수천 년 전에 다윗이 기록한 것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을 아침 저녁으로 읽으면 정신병이 안 걸린다 그래요. 부족함이 없는데 왜 정신병이 걸리겠어요? 시편 23편이요 그렇게 거기 아주 정신병 치료하는 데 직초라 그래요. 월남전쟁 때 여러분은 걸프전쟁 때 미군 파일럿들이 비행사들이 출격을 할 때요 성경은 두꺼워서 못 가져가도 시편 23편만 요래 적어가지고 카페에 가서 복에 또 넣어가지고 간대. 시편 23편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든지 푸른 초장 실만 한 물가 하나님께서 나와서 하나님의 선하신 가정에 평생 나를 따르리니 시편 23편은요 결혼식 때 해도 은혜가 되고 장례식 때도 은혜가 되고 돌잔치도 은혜가 되고 환갑 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때 그것이 그 솜씨가 빼어나요. 솜씨가 다윗이 여러분 돌팔매 짱돌을 던질 때 박찬호보다 두 잘 던졌다니까요. 그냥 하나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맞박에 정통의 원샷에 딴거죠. 고고학 발굴에 의하면요 골리앗의 해골을 찾아보니까 여기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그게 만약에 다윗이 돌멩이를 던졌는데 우이씨 빗나갔다 그럼 역사가 좀 복잡해집니다. 다윗을 돌멩이를 던졌는데 골리앗의 콧잔등을 스치고 지나가더라. 골리앗이 열받아서 다윗을 칵 밟으니까 창자가 터지더라. 이래 되면 역사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다시 또 입원했다가 또 수술해가지고 퇴원해서 사무엘상이 몇 장 더 늘어나야 돼요. 그런데 다윗이 솜씨가 특급이요 특급. 그런 무슨 뭐 프로 야구 선수가 아닌데도 뭔 짱돌을 그렇게 팔자로 던지냐 이거요. 왜요? 성령이여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신바람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이 능력이 부족하고 저와 여러분이 손이 짧고 기술이 없어도요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은사가 불일 듯 일어나. 약해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아요. 권세와 능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약한 자가 강하게 되고 작은 자도 크게 되고 큰 자는 더 크게 되고 개떡 같은 성질은 개성 있게 쓰시고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겁나게 허벌나게 거시기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씀.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 아비들아 뭐 자녀들을 뭐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아내들아 복종하라. 남편들아 사랑하라. 상전들아 공간을 거치고 종들아 거시기해라. 그런 가정생활 직장생활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 핵심이 뭘까요? 여러분 순종하라 복종하라 사랑하라 그게 마음대로 안 됩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태진아한테 가서 물어보라니까요. 내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싶지만요 맨정신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너희가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고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 에베소서 5장 18절이 핵심이에요. 성령 충만 받을 때 시와 찬미가 나오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신령한 노래로 화답하고 성령 충만 받을 때 은사가 부릴 듯 하면서 재주가 팔자가 되고 막 재주를 써먹을 때 야 돌멩이 하나 던지는데 저렇게 작살이 나냐. 무슨 기타를 떴는데 어떻게 정신병이 치료가 되냐. 음악 치료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때 필기도 오는데 끄적끄적 했는데 그 시편이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나온 사람보다 더 잘 적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때는 재주가 아니라 막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붙드실 때는요 여러분 무식하고 가난하고 천박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붙드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면 하나님이 들어 쓰실 동안은 화려하게 불꽃같이 쌈박하게 쓰임받고 은사를 부릴 듯하게 쓰시기 때문에 그가 뮤직 테라피를 하고 그가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을 73개까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그가 여러분 짱돌 하나 던졌을 때 그 물맷돌이 아니라 그거는 역사를 가늠하는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고 민족의 원흉을 한 방에 제거하는 그러한 큰 해결점이 되는 것이 다윗의 손에 잡힌 물맷돌인데 하나님 그것을 성신으로 기름 부어주신 성신이 임하면 되는 성신.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고 여러분 성령님을 환영하고 했는데 성령님은 인격적이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고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잡탕을 싫어한다니까요. 내가 범죄하고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성령님이 나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또 어떻게 쓰임받을까요? 다윗이 쓰임받은 것은 일곱 번째, 다윗은 성공 이후에 실패 현장에서 죄책감에서 쓰임받은 거예요. 이런 죄책감에서 회복되고 치유를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잘 나가다가 어떻게 됐어요? 사람은요 이게 평생을 롱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성공하고 축복받고 건축하고 그 이후에가 중요하다고 보는 이후에 성공은 차라리 쉬워요.
성공을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성공은 부자 되는 건 쉬운데 부자를 감당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열흘 붉은 꽃이 없고 10년간은 권세가 없고 30년간은 재벌이 없다고요. 그것을 천대까지 유지하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을 주시지만 홀라당 둘러버립니다. 다윗이 잘 나갔다가 범죄해서 성공 이후에 큰 유혹이 오는 겁니다. 축복 이후에 큰 유혹이 오는 겁니다. 성공 이후에 그가 바세바 때문에 범죄를 합니다. 우리 아내 때문에 큰 실패로. 그 실패하고 난 이후에 극심한 죄책감에 빠졌는데 시편 51편을 다윗이 기록했거든요. 시편 51편에 보면 그 하나님이요 내 죄과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사람이 범죄하고 나면 범죄한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죄책감에 시달리는 거예요. 쪼다 같은 놈, 나쁜 놈, 덩신 같은 놈, 죽을 놈, 썩을 놈, 쓰레기 같은 놈, 인간 쓰레기. 내 자신이 보기도 나는 죽어야 돼, 나는 망해야 돼, 인간 쓰레기고 인간 공예요. 다윗이 그 죄과가 그를 찍어누르는 거예요. 내 같은 놈, 잡놈, 나는 나쁜 놈, 죽일 놈. 그 다윗이 그걸 하나님 앞에 회개한 하나님 내 죄과에서 나를 건져주옵소서. 우슬초로 나를 씻겨소서. 죄의 결과가 비참합니다. 죄를 지으면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람이 범죄하고 실패하고 나면요 죄책감에 빠지고 죄책감, 수치감, 패배감에 쩌리만 가면 사람이 다시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돼. 내가 원래 이럴 줄 알았다니까. 나는 나쁜 놈, 싸가지가 없는 놈. 깊은 죄책감에, 열등감에, 패배감에 쩌려 있는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내 죄과에서 나를 고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정한 마음을 주시었고 하나님 나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내 마음에 자원하는 심령을 새롭게 해 주옵시고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시편 51편 12절에 기도하는 것. 여러분 다윗이 쓰임받은 건 회개를 잘했기 때문에 회복이 된 거예요. 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이 돼서 채통머리가 있는데 다윗은요 회개하는 데는 임금도 필요 없고 체면도 필요 없고 그냥 나단 선지자가 지적할 때 꼬부라지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얘기를 하더니 임금님 내 얘기 하나 해줄까? 우리나라에 진짜 지사판사 같은 놈 하나 있는데 지가 억수로 돈이 많고 부자고 양이 많은데 그 앞집에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가난한 가부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그 앞집에 양을 잡아먹었대. 그러니까 다윗 임금님 어떻게 우리나라 이 좋은 나라에 태평성대에 그런 나쁜 놈이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바로 님니다 그랬잖아요. 네가 그 놈이다 네가. 어떻게 네가 임금이 돼서 무슨 복을 못 받아가지고 무엇이 부족해서 그렇게 놈의 아내를 그렇게 지적할 때 다윗이요 이 자식이 임금 앞에서 우대라 개작두를 대령해라 이래 나가도 되는데 임금 체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득죄하였도다 내가 범죄하였구나 그 자리 꼬부라져가지고 침상이 썩도록 회개를 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요 내 죄과를 도말해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신을 거두면 끝장난다니까요.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외면하지 마옵시고 박대하지 마옵시고 촛대를 옮기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다시금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줘. 옛날에 법궤가 들어올 때 춤췄던 그 마음 그저 하나님 한 번만으로 만족하고 어린애처럼 띵띵고 춤췄던 흥겨웠던 마음을 회복시켜달라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감탄사가 춤이 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어떤 교수님이 글을 적었는데 참 공감이 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옛날에는 늘 한국 사람들은 풍악을 즐기고 흰옷을 즐겨 입고 시를 쓰고 악기를 다루면서 가야금을 튕겨가면서 한국 사람들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옛날부터요. 그런데 IMF를 지나고 사회가 어려지고 6.25를 지나고 여러 가지 사건을 지나면서 사람들이 마음이 위축이 되고 이들 놈 하나도 없고 사기당하고 뻥을 치고 IMF를 지나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기쁨이, 즐거움이, 흥이 사라졌단 말이야. 겨우 남아있는 게 있는데 흥이 뭐가는 옛날에는 뭐 얼쑤, 얼씨구, 절씨구 이런 게 다요. 그 흥겨울 때 나오는 감탄사인데 요즘은 넘을 비꼴 때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그게 얼씨구라. 대기 감동될 때 요즘 와 죽인다. 죽이는 게 그런 게 감탄사가 된 사회니까 한국 사회가 살벌하게 된다. 얼씨구라는 게 원래 요 흥을 추임새를 띄우고 살리고 그때 얼씨구 절씨구 해야 되는데 요즘은 남 깎아내리고 디비 쫄때 얼씨구 놀고 자빠졌네.
그만큼 비판적이고 냉소적이고 그런데 지금 감탄사를 써먹는 사회가 한국 사회가 됐다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구원의 즐거움이 최고입니다. 즐겁게 일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긴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일을 잘하는 사람은 재밌어합니다. 찬양을 잘하는 사람은요 찬양 단자는 걸 좋아해요. 찬양 하루 종일 해도 즐거워요. 찬양을 즐기는 사람, 일을 즐겁게 하는 사람은 천재도 못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요 신바람나게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고 턱걸이 하듯이 천당 가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고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세요. 다윗이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실패를 하고 범죄했지만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게 시편 51편 12절 말씀이에요. 역시 다윗이 기도가 달라요. 기도가.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다시금 복권, 회복,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패는 누구든지 합니다. 그러나 실패 후에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쓰셨을까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쓰임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마음을 모으기를 작정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에게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의 비위를 잘 맞춰야 돼요. 다윗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이걸 잘했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중심이 자꾸 흩어지는 게 문제인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약에 내 마음에 딱 든다. 궁합이 맞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은 당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빠르다 이 말이죠. 주기도문에도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잘 맞추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다윗은 이걸 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을 살피는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코드가 궁합이 맞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사람마다 성향이 취향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누구한테 맞춰야 될까요? 니캉 내캉이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고 나도 회개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고 니도 회개해서 큐티해서 하나님 뜻에 맞추고 니도 회개해서 하나님께 맞추면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질 것도 없고 잃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향해 잡고 그게 여러분 다윗이 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다. 궁합이 딱 합의가 된 하나가 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하나님에게 맞추면 세상이 다 맞아들고 신통, 인통, 물통, 사통하게 되기 때문에 다윗이 특별히 잘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로 살아간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분 좋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을 때는 견디지 못한다. 내 자존심 상하고 10원짜리 이권 하나가 손해볼 때 흥분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존심에 내 이름의 명예가 떨어진다고 흥분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이름에 예민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에 민첩한 사람, 하나님의 축복하심에 갈급한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누구든지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지만 오늘 다윗의 생을 볼 때 다윗은 역사상 가장 영향이 있는 영웅적인 사람, 다윗이 천하를 통일하고 다윗 때에 비로소 여러분 예루살렘 솔로몬 성전을 잘 준비해가지고 성전을 아주 완벽하게 준비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때가 역사상 최고 번성기라 그래요. 그래서 유태인들은 지금도 다윗의 별을 굳게 만들어가지고 다윗과 같은 임금이 태어나면 지금도 우리나라를 통일하고 회복한다는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다윗이다. 여러분 한 시대에 최고로 쓰임받은 역사상 가장 영향력을 미친 사람 다윗의 자손 예수 그들 세계라고 얘기할 만큼 예수님의 다스리심을 다윗왕의 통치하심으로 견주어 얘기할 만큼 한 시대에 위대하게 쓰임받은 사람. 성경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한 게 아니고요 편애합니다. 편애. 나중에 후대 역사를 볼 때요 다윗하고 비슷하면 착한 왕이고 다윗하고 다르면 나쁜 놈이에요. 하나님이 아예 다윗을 싸고 돌아 다윗을 아주 스탠다드로 기준으로 쓰신다니까요. 이러한 문제가 약점이 부족한 점이 작은 것이 실패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고 그저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하고 하나님 미안하다 죄송하다 잘못했다 얼른 회개하고 회개를 잘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 튕기면 안 됩니다. 강파가면 바로와 같이 강파가다 똥꼬집이 세면요 죽어요. 장남이 죽어나가야 정신을 차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다윗은 이렇게 여덟 가지
그런 물맷돌이라는 하나의 상징적인 초라한 돌멩이 짱돌에 불과한 것 가지고 그 시대의 호를 잡고 역사를 좌지우지한 사람,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영향력을 미친 다윗이 되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삶의 들판에서 현장에서 내가 맡은 소박한 일 가운데서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기도해서 온전케 하고 어려울 때에 더 감사함으로 그때를 받아들여서 적은 것이지만 기도할 때 은사가 불을 타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성공도 감당하고 실패도 감당하세요. 오늘 여러분 실패했을 때 병이 걸렸을 때 잘해야 되는 거, 암병이 걸렸을 때 그때 기도해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셔야 됩니다. 실패했을지라도 넘어졌을지라도 일어나세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매달리세요. 내가 주님 앞에 복을 받아야 쓰겠다. 내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앞에 내가 범죄에 싸우니 주님 나를 고쳐주시고 주님 나를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회개를 감당했던 사람, 회개를 감당하고 겸손을 감당한 사람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